안녕하십니까, 영미입니다. 이제 YJ에서 유튜브 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뭐 요요 기술 강좌와 요요 리뷰와 그다음에 요요 UCC 왕도 있고 그래서 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번 영상이 저의 이 유튜브 이벤트 참가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사용료는 YJ의 킹스워드 2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좌할 기술은 신청이 좀 들어왔던 제가 요요 모으는 자 다이스 이벤트에 참가했던 기술이고요. 이름은 제로 픽처 콤보입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타워가 나오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디니 마운트를 보시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이 여기서 트래피즈를 걸 때 얘를 잡고 빼시면서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이 앞줄 있죠? 앞줄을 요요에 걸어주세요. 그리고 이 중지 2줄을 왼손 엄지로 잡으셔서 요요를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줄이 이렇게 많이 꼬이는데 이 맨 뒤로 요요를 이렇게 내보냅니다. 이건 사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가서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오신 다음에 맨 앞줄에다가 요요를 올립니다. 그리고 왼손 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빼시면 트라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 엄지 빼고 걸어서 줄 걸고 맨 앞으로 트라 나오죠. 이 상태에서 오른손 엄지로 얘를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룰을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빼요. 앞으로 빼신 다음에 이 중지줄 있죠, 이 줄에다가 안착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픽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왼손 엄지로 이렇게 당겨주시고 검지를 이렇게 사이로 빼신 다음에 오른손 검지를 앞으로 해서 이 줄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첫 번째 픽처인 결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밑줄 있죠? 밑줄을 뒤쪽으로 해서 요요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다음에 오른손 왼손 엄지를 다 빼주시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모양이 나오죠. 상태에서 오른손을 이렇게 빼주시면 마지막 픽처인 에펠탑이 나옵니다. 이게 저의 제로 픽처 콤보이고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후디니 마운트를 걸 때 엄지 빼주시고 걸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기시고 뒤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맨 앞줄에 안착, 그다음에 다 빼시면 틀어 나오죠. 그래서 엄지를 잡아서 왼쪽으로 넘기고 여기 구멍을 크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 앞줄 빼서 중지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엄지 검지 빼고 앞으로 이렇게 걸려주시는 별, 그다음에 이를 뒤로 안착시켜서 엄지들 다 빼면 두 번째, 이건 뭐라 할 수가 없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른손을 뒤로 이렇게 빼주시면 마지막 파워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밑에 것만 빼면 이렇게 거진 매듭이 생겨요. 그냥 풀리는 매듭.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빨리 한번 해볼게요. 컷. 자,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다이스 이벤트 참가했던 제로 픽처 콤보예요. 요새 많이 쓰는데 심심할 때 사이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헐 그래서 딜 빼시면 헐. 여기서 하셔갖고 스트라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타워 만드실 때는 이 줄을 이런 식으로 뒤로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벌리시면 터가 나옵니다. 다음에 얘는 거짓 매듭이죠. 어? 잠시만 거짓 매듭이 아닌데? 아니에요. 거짓 매듭이에요 이건. 확실해요. 이건 거짓 매듭입니다. 네 맞아요. 풀리잖아요. 거짓 매듭이에요. 네. 지금까지 YJ 유튜브 이벤트 참가 영상으로 킹스워드2를 가지고 제로 픽처 콤보를 강좌해봤고요. 네, 영민이 영민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